무가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일본과 베트남 등 6개 나라에 대해 방문 자제를 권고하면서 도내 시군도 관련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. 문경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주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시작될 예정인 사과 농가 연수 일정을 잠정 연기했고 앞서 청도군은 베트남 새마을 시범마을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. 또 경상북도는 오는 3월 도쿄와 싱가포르에서 잇따라 예정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다음 주 농식 부분과 일정 연기를 협의합니다. 상주시도 4월로 예정된 베트남 하노이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여부를 2월 말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